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순간 참견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한혜진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야 나.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서 남친에게 비행기 예약을 맡겼는데요. 여행 당일 공항에 가보니 없는 거 아니야? 혼자 비즈니스석이더라고요. 뭐? 에? 혼자 비즈니스석이더라고요. 혼자? 누가? 남친 혼자? 남친 혼자? 네, 저는 이코노미고요. 본인은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여기까지. 너무 웃기다. 혼자 비즈니스석에 가 있어요. 하은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진짜 혀 터졌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민망하지. 둘이 같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이코노미 타면 그것도 아유, 되게 그럼요. 즐겁고 시간 빨리 가서 그래, 진짜. 짐칸에 타도 행복하지. 아니, 불법이네.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 따로 떨어져서 가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 근데 저 같은 진짜 철저히 개인주의인 사람도 저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럼 저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생각이 저기까지 닿지를 않아, 일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혜진 씨?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혜진 씨? 어? 헤어져야지. 아니 난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진짜로. 너는 마일리지로밖에 비즈니스 못할 거야라고 나한테 얘기했을 거야. 돈으로는 못한다 너는. 너 같은 애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우재 씨. 자 남친이 데이트 때마다 커플티를 입자고 합니다. 주우재 제일 싫어하는 거다. 몇 번 입었더니 이젠 신발에 팔찌까지 맞추자고 하는데요. 전 언제까지 커플 인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약간 주우재 씨는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전 뭐 싫어하지 않아요. 전 극혐하죠. 극혐하죠. 진짜. 그러면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마다 커플티 입자고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떡해요. 뜯어 말려야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쁜 게 있다라고 전 제안을 하겠죠. 짜증나요. 아니, 아니, 싫어, 싫어. 시밀러로. 커플티. 시밀러 싫어, 커플티. 그러면 다른 색깔. 오케이? 다른 색깔. 오케이? 그게 무슨 커플티야? 아니, 같은 디자인 다른 아니야, 색깔. 아니야. 똑같이, 똑같이 핑크색을 맞춰 입자. 쌈눈이니 너랑 나랑? 진짜. 다른 사람이야. 아니,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PPT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PPT를? 색다른 커플룩 제안해가지고 넘기면서 남친한테 좀 보여드리고 여기도 매력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한번 해보시는. 예. 색깔은 달라도 괜찮으니까. 아, 그럼요. 오케이.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여친이 삼수하는 남학생 과외를 시작했는데 남학생의 프사를 보니 여친 이상형인 BTS 정국을 닮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단. 저 솔직히 불안한데 어떡하죠? 일단 BTS 정국 씨를 닮을 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삼수했으면 나이가 좀 비슷하겠다. 그러네. 어떡하냐? 아니 저기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프사에는 프사는 프사일 뿐 실물하고는 천지차이. 근데 고민남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닮았을까 봐 걱정이잖아. 안 닮았다? 걱정하지 마셔라. 네, 네 이겁니다. 박파선이 갑시다. 네, 제 차례입니다. 미안해. 여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울먹이면서 사과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친이 저한테 미안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자꾸 이러니까 뭔가를 숨기고 있나 싶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미안해에 담긴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술 뿌러도 아니야 그냥? 괜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술주정. 아니에요. 것 같은데? 이거 미안해 뭐 있는 거 아닌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니, 술 취해서 미안해. 있는 거예요. 진짜 100%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100%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네. 네. 경험이야.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는데 내가 어떤 남자가 살짝 마음에 들었다거나 뭐 사고를 쳤거나 뭐 이런 건 거야. 분명 있어. 그러면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외국인한테는 I'm sorry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전달인지 아니면 진짜 캥기는 게 있는 건지. 미안해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안 이어지는 건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이 딱 더 이상은 얘기하면 진짜 안 되라는 이성. 네, 그 이성의 끈이 아직은 그거 딱 너무 많이 한 잔 더 먹여야 된다고. 술을 더 먹여야 되네. 매갈 몇 잔이면 그죠? 딱 두 잔 먹으면 바로 술술술술이야. 그래? 고량 몇 잔이면 그냥 적어줄걸요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내용은. 자, 이어서 제가 가봅니다. 소개팅녀가 밥을 사서 제가 커피를 사기로 했는데요. 코앞에 있는 비싼 카페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길 건너편에 있는 저렴한 카페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선 그은 건가요? 아니, 저 선 그은 것 같지 않은데요?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소개팅 하는 날은 아 뭐 여기 가시죠 그러면 뭐 별로 안 내켜도 대충 갈 법한데 굳이 더 싼 대로 고집한다는 거는 아, 난 어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나는 어필, 약간 좀 합리적이다. 경제관념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좀 다르지 않아요? 비싼 카페는 조금 테이블 간 간격도 넓고 좀 조용하니까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저렴한 데 가서 빨리 끝내고 털고 저럴 가자. 저럴 수도 있겠다. 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비싼 데를 가도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는 건 빨리 끝낼 수 왜냐면 있지. 분위기가 없지. 뻘쭘하죠. 분위기가 아늑하게 앉는 데서는 안 돼 안 돼. 아, 좀 오래 걸려. 너랑 아늑한 곳에 있고 싶어. 시끄럽고 막 들고 나고 이런. 아니야. 야 이렇게 되면 커피를 안 마시지. 이 정도. 아니 안 마시지. 안 마시지. 소개팅이잖아. 아. 나도 저쪽으로 갈래. 저도 걱정은 맞는 것 같아. 네 한 표. 저기가 맞는 것 같아. 김숙 씨 고민남은 네. 소개팅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이 언니 남의 일이라고. 아니 이게 뭐가 큰 일이라고. 아니 하십시오. 무슨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들면 애프터 신청 하세요. 굳이 나 혼자 선을 그어서 다가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애프터 좀 보내주세요. 네. 오케이. 또 스트레스 고.